2024년 2월 23일 업데이트 영상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업데이트 국내 매일 구독 출석기입니다. 이번에 광물을 캐는 게 아닌 퀘스트! 마지막 보상은 헤드셋이네요. 옷세트와 가방도 줍니다. 2주 동안 이벤트 해준 파라한과 푸르는에게 박수! 큐티파이?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 플레이투게 데이트부가 늘어났죠? 이제 첫 번째로는 큐티파이의 퀘스트를 받아줍니다. 새로운 친구인 염려거기와 신디! 이제 한번 상점도 봐볼게요. 이건 이번에 나오는 휴양지 가구인 것 같기도 해요. 이번에 새롭게 낚시대에 접시터가 생겼는데 이걸로 편하게 낚시대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헤어뽑기로 글로우업 뽑기가 나왔습니다. 헤어 2개, 머리 2개, 뉴비분들께 좋은 뽑기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휴양지 집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455개면 8만원? 돈 없는 사람은 홈파티로 갑니다. 그냥 생각보다 그냥 넓은 집? 휴양지 집에서만 나오는 물고기가 있어서 그런지 좀 탐나긴 하네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낚시대에 접수처는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다가 설치를 하면 바로 그냥 원하는 물고기 선택 후 보상은 이제 집주인이 정한 후 시작! 그러면 이제 낚대 여시는 분이 좀 편하겠죠? 그리고 제1회 사진 경영대가 생겼어요. 마이홈에서 신나는 파지마 파티 주제로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투표를 받아 받은 만큼 보상을 또 준답니다. 마이홈에서 주제에 맞게 사진을 찍고 대회 사진 제출. 투표는 익명이고 투표하기를 눌러 다른 분들 사진도 투표해줍니다. 물론 주제에 맞게. 오늘 업데이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